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강림 대축일로 50일의 긴 부활 축제를 마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머무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가 충실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 위로가 필요한 병자들,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 괴로운 이들에게 부드러운 성령의 손길을 내려주시길 청하면서 성체 조배를 바칩시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8번 피에 펠리카네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몸의 긴장을 풉니다. 성체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숨을 받아 마십니다. 숨이 들어오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봅니다. 숨을 되돌려 들이듯이 천천히 내쉽니다. 천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동반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숨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숨을 붙잡지 않습니다. 숨결처럼 오고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해 봅시다. 모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성체조배는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만나는 때입니다. 신랑이신 말씀께 귀를 기울입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영원한 생명은 성령의 빛 안에서만 피어나고 성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은총을 온 마음으로 청합시다. 두려움의 성령을 청합시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의 원천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면서 터져나오는 경탄입니다. 주님, 만물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두려움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효경의 성령을 청합시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닮아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되어 일상 안에 감추어진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소서.
지식의 성령을 청합시다.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 저마다의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저희에게 지식의 성령을 내리시어 성경의 진리로 양식을 삼게 하소서. 굳샘의 성령을 청합시다.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기를 빕니다. 주님, 저희에게 굳샘의 성령을 보내시어 분심으로 가득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 이 유혹을 이겨낼 용기를 주소서. 세속의 화려한 유혹과 영적 나태함으로 저희 안에 사랑의 불꽃이 꺼져갈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깨움을 주시는 의견의 성령을 청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 의견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에게 주신 고유한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웃을 통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때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소서. 통달의 성령을 청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통달의 성령을 보내시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진리를 알아보게 하소서. 알아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여 증거하게 하소서.
지혜의 성령을 청합시다.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제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 지혜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어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성체 강복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3번 딴뚜메르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좌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여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144번 주의 어리입니다.